세상에서 제일 쉬운 MBTI 인트제 이지 리스닝 티 감별법. 티는 피도 눈물도 없을까? 아닙니다. 티도 공감하고 배려함. 그럼 T와 F의 차이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판단 기능의 차이. 어떤 식으로 상황을 판단하는지 사고의 차이가 있다는 것. 공감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사람은 T가 아닌 F일까? T는 공감하고 배려해도 T다.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의 판단의 사고를 분석하면 그 사람이 T인지 알 수 있음. 이해와 공감, 배려하는 모습의 T도 존재함. 단어와 문장에 얽매이지 말고 판단의 과정에 있는 사고를 봐야 한다는 거지. 보통 일반적으로는 FE의 부재를 T로 보는 경우가 많아. FE는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큰 역할을 해. 페르소나 기능으로 FE를 사용하는 유형이 페르소나를 FI로 사용하는 유형보다 좀 더 사회화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지. 결핍 기능 FE와 열등 기능 FE는 F들이 느끼기에 가장 T로 보일 수 있다는 거야. 하지만 결핍 기능이 F인 유형도 유의 기능으로 F를 사용하기 때문에 F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T는 존재하지 않아. T들도 F 기능을 사용한다는 거지. 사람은 평면적이지 않아. 당연히 입체적이야. T는 F를 전혀 못 쓴다? 그런 사람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야. 사회화될수록 페르소나 F인 유형이 더 F같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 그럴 수 있지. 힘들었겠다. 이런 멘트나 문장, 단어 하나로 F와 T를 구분할 수 없다는 거야. 핵심 기능 SI의 경우 입증된 공감 멘트를 활용할 수 있지. 이런 멘트가 상대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S는 그 입증된 정보를 활용하여 상대를 위로해 줄 수 있어. 인식 기능인 S와 N도 T의 F적인 모먼트에 영향을 준다는 거지. T와 F를 구분할 때도 인식 기능과 생활 양식, 방향성도 함께 작용한다는 거야. 사람은 누구나 입체적으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흥미로운 포인트지. 이렇게 말하니까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T와 F는 판단의 차이로 사고의 과정을 분석하면 쉽게 구별할 수 있어. T는 논리적 판단, F는 정서적 판단의 차이를 구분하면 돼. T는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판단하는 사고, F는 감정적으로 느끼고 판단하는 사고를 가진다는 거야. 좀 더 쉽게 말하면 T는 사람이 좀 더 배제되어 있다고 보면 쉬워. 상황을 파악하거나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사람보다 객관적 손익과 근거에 초점을 맞춘다면 T라는 거지. 판단 기능 T가 메인인 경우 핵심 기능과 비핵심 기능을 중점으로 기능을 구분하게 돼. 내가 잘 쓰는 기능이 T인지 F인지 구분하면 된다는 거야. 상대가 직접적으로 말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 상대의 감정을 느끼고 공감하는 것이 어려우면 T라는 거지. F가 공감하는 방식과 T가 공감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는 거지. T는 객관적인 정보와 근거에 초점을 맞춰. T의 공감을 바란다면 상황과 원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아. T의 배려는 F의 배려와 차이가 있어. T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전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TI는 문제의 손익을 분석해서 전달하는 것. TE는 문제를 이런 식으로 외부에 전개하면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라는 방안을 전달하는 것으로 상대를 배려한다는 거지. TE는 논리의 외부 구현으로 TE를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목표지향적으로 사고가 연결되기 때문에 TE는 해결책을 찾아준다라는 말이 있는 거야. 판단을 내릴 때 어떤 사고의 흐름을 거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 여러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사고를 관찰하고 분석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T를 감별할 수 있게 될 거야. 판단 기능 사고형 T. 문장과 단어에 휘둘리지 않는다면 의외로 구분하기 쉬운 기능이라는 거. 어떤 사고의 과정을 거쳤는지 분석하다 보면 흥미로운 포인트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당신도 T 감별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입체적인 존재로 S, N, T, F 네 가지 심리 기능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능을 선호하고 비선호하는지, 어떤 기능이 핵심적이고 비핵심적인지를 구분하여 T저열과 함께 자신의 본질적인 성향을 찾아보세요.